앞서서 이 탈북 시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정작 탈북한 여 증오번들은 이 시점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4월 5일 탈북 날짜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날짜에 관한 거는 우리가 아무도 몰랐고 지배인이 조장한테만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토론한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4월 5일에 세 명이 갑자기 도망갔잖아요. 한 방에다 몰아넣고 회의를 했어요. 지배인이 한국 갈 건데 안 가겠으면 말라 해서 두 명은 또 안 가겠다고 하고 근데 세 명이 없어졌으니 우린 이제 잡히면 다 죽는다. 아, 다 얘기했네. 됐네. 뭐 얘기했네. 그러니까 맞네. 그냥 너무 그저 급박한 거야 이때부터는. 마지막에 가는 날에 알게 된 애들도 있고 그 상황에선 자기 혼자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그냥 딸려온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얼떨결에 북에서 와서 맨날 식당에만 있다가 어떻게 보면 세 명이 그날 갑자기 도망간 일이 나머지 종업원들에게 선택지가 없게 만든 거예요. 대화는 안 했지만 속으론 다 같이 가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었죠. 이쯤 되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면 같이 가고 안 가면 다 같이 안 가자. 2, 3년을 가족처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종업원들끼리 동료애가 되게 많았어요. 중국에서 말레이시아 비행기 타고 올 때는 우리 다 입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잡히면 안 되는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식이 나와도 아무도 안 먹고 서로 아무런 대화도 안 했어요. 그렇죠. 눈치가 있어요. 그렇죠. 세 명이 먼저 도망간 시점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은 반역자 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이미 지금 반역자가 됐으니까 어찌 됐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강제성은 없었다. 예. 이건 이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13명이 집단 탈북을 하게 된 전말에는 납치도 아니고 뭐 강제성 없었고 결국에는 자의반, 타의반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 긴박하니까 같이 우르르 딸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얼떨결에가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아니, 강제성이라는 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강제성이라는 게 단지 육체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법에서 강제가 된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런 거라면 진술이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임의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거고 강요가 된 거고 그다음에 끈끈한 동료애 때문에 우리가 살더라도 같이 살고 죽더라도 같이 죽자 이런 거란 말이죠. 라고 했을 때 개개인의 그 자발성 내지는 그 행동의 임의성 같은 것들은 부정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상 강요된 거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직원이 이제 인터뷰한 데서 가장 이제 팩트를 찝어야 될 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먼저 뛰므로써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세 명은 뛰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변절했다라고 아, 보고하기 다예요. 때문에 네.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데 중점을 두고. 오케이. 아, 그 맞나? 북한으로 돌아간 종업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네, 몇 명? 있어요. 예, 그들이 북측에서 입장을 밝힌 영상이 있습니다. 7명이었죠? 7명. 북송 이후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한 여 종업원들. 과연 그들이 밝힌 입장은? 그들이 북측에서 입장을 밝힌 영상이 있습니다. 7명이었죠? 7명. 북송 이후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한 여 종업원들. 과연 그들이 밝힌 입장은? 지지해도 우리 동무들이 정말 하루빨리 정으로 처한대도록 많이 수고하십니다. 지난 3월 중순 어느 날 게레 정보원놈들의 사척을 받은 책임자 놈은 우리 동무들에게 상부의 지시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식당을 새로 전개하기 때문에 이미 순간에 옮길 수 있게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날도 우리 동무들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봉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쯤에 웬 사람들이 우리 식당 뒤에다 차를 대고서
새 식당에 이동봉사를 가야 한다며 우리 덕무들을 차에 태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제가 식당 책임자 놈이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국종원 팀장님 하면서 짓거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허. 한국 드라마 되게 많이 본 것 같아.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팀장님. 아. 한국 그 재벌 영화를 보면 드라마 보면 팀장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팀장님이. 정말 그때에는 가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사정당과 시키는 대로 식당을 벗어나였습니다. 잠시 후에야 우리가 없어졌던 것을 아는 이놈들은 차에 못듯한 덕무들을 데리고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이동봉사를 빨리 떠나야 한다는 덕무들의 서임시에 넘어가 먼저 차에 탄 덕무들이 맞냐, 밖에서 책임자 놈이 국정원이요 팀장이요 라고 습득거리는 말을 들었다면 그들도 당장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종합을 하면은 말레이시아에서 식당을 열 테니까 아침 일찍 버스에 타라고 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간 종업원들은 모두 한국으로 간다는 걸 몰랐고 알았으면 택시에서 뛰어내렸을 것이다. 여러 살렸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기자 얘기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도 들어가면 보협에서 조사를 받아요. 아무리 한국으로는 안 갔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스토리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각본에 짜여 있다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말하면서 또 하나 안 틀리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암기를 시켜야지만 나올 수 있는 언어 발언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혓바닥 놀렸다가는 잘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열을 받고 나가서 쨍 프레임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다. 그렇군요. 저 인터뷰를 들어보게 되면 팩트가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레이시아에 새 식당을 낸다. 이걸 모든 사람들이 결의했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렇지. 말이거든요. 그 말이 세 번에 이제 확인이 되는 게 하나 뭐냐면 허지베인 스스로 인터뷰에서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종업원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인터뷰한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탈북의 임의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좀 확인이 좀 된 부분은 있죠. 후광이 넘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보나 못한 정말 쓰레기였습니다. 또 던과 불력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 덕무들은 정말 순진한 처녀들을 남조선에 끌고 간 정말 우리 민족의 모해수라고 봅니다. 죽어도 살아도 김정은 원신의 딸이며 당의 딸인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으며 어떻게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하고 간다는 것 이것은 정말 말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캐리 패장들의 호의적인 발언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2명 중에 오지 못한 여종원들 강제로 끌려갔다라는 기자에게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뭐 북한에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말한 이제 자작극이고요. 저희가 이제 중국이 목적지로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북한이 이제 그렇게 플랜을 짠 거고요. 해외 나가서 북한 식당을 하시면서 이동한다고 거짓말이죠.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감시자도 있고 그리고 또 정호분들도 이상하면 벌써 다 압니다. 이상한. 몇주 전이라도 얘기해 줬겠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1년 전부터 하지 않나? 그렇다. 자, 아무튼 들어보니까요. 지배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북한 기자에게는 순 거짓말이다. 만에 하나 의사에 반해서 온 사람이 있다라면은 돌려보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나요? 이제 납치냐 아니냐 이건 인권 문제잖아요.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엔에서 움직여요. 유엔에 북한 인권 특별 보좌관이라는 담당관이 있어요. 이게 북한의 인권 문제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북한의 인권 실태만 조사하는 그런 담당자가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에 한국에 들어오는 걸 모르고 들어온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북한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 그러면 돌려보내야 된다. 이게 만약에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해요. 네. 특별보고관은 지난주 종업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Some of them, they were taken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knowing that they were coming here. If they were taken against their will, that may constitute a crime. And it is the duty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nvestigate.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들어가요. 근데 2019년 9월 9일에 결론을 내는데 박근혜 정부 기획 입국 강제 납치 주장 기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자 서로 너무 상반된 얘기를 해가지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부품 공장 얘기. 선거판 유세를 뒤집기 위한 어떤 조작 시도가 있었다. 이것도 입증 자료가 없다. 결국엔 다 기각 처리한다라는 이런 답답한 결론을 좀 냈죠 그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진은 선거에는 영향을 못 끼쳤는데 정작 이 사진에 찍힌 요 종업원들에게 인생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 찍혔을 때 어떠셨어요, 좀? 언론에 공개됐을 때? 아니, 저희는 몰랐어요. 이제 사진을 찍길래 원래는 뭐 이제 들어오는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은 다 사진 찍게 돼 있대요, 원래 법적으로. 근데 이제 갑자기 그게 언론에 나오니까 황당했죠, 저희도 좀 당황했죠. 갑자기 저희도 몰랐어요, 나올 줄은. 국정원 TV를 보는데 뉴스에 우리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공개 안 되는 조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들 다 어떡하냐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다 멘붕이 와서 국정원이 우리 눈치 보느라 한참 동안 조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야. 조사원분들이 화가 났어. 이거 왜 공개하냐. 행방불명으로 해주겠다 했는데. 북한 뉴스에 우리 부모님들 나온 영상도 다 국정원에서 TV로 봤어요. 부모님이 나오면 우리가 다 같이 위로해주고 두려웠고 정말 무서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아픔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였네요. 우리가 평양에서 바로 탈북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3년을 생활하다가 탈북해서 3년 동안 얼굴을 못 봤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갈 시기였는데 탈북을 해서 더 보고 싶었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일 아픈 것을 건드린 거예요. 그 사진을 찍은 게 뭐 어디 기자도 아니고 국정원 관계자가 찍어서 이거를 통일부에서 가면 발표하고 이 사진이 돌아. 이거는 언론에 돌았죠. 이건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거를 TV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고 이게 무슨 야 참 야 이게 답답합니다. 갑자기 식당 떠나고요. 3, 4일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 참 이렇게 나올 줄은 아마 자기들도 생각도 그랬겠죠. 예 개인의 존엄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뭡니까 납치라는 말은 좀 너무 강한데 네, 납치라는 말이 너무 강하지만 일단은 기획 탈북을 해가지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일종으로 데려온 것은 굉장히 인권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누군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국정원의 누군가 그 다음에 또 정권과 연결된 그 누군가가 한 건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이런 문제일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은 국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이에요. 그렇죠. 개인들의 인권을 양쪽에서 다 좀 침범한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심을 이들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들의 미래를 놓고 판단해야 되고.